메인 이제 구성해 볼 건데요.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전부 다 만들면서 사이트 메인 모듈별로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모듈별로 쭉 만들었는데, 여기 빨간색 났네요. 모듈별로 쭉 만들었었는데, 그 모듈별로 만들어 쓴 것을 저희가 이제 메인을 구성해서 쓰려고 하는데, 메인을 만들어서 쓸 때에는 이쪽에 저희가 네이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네이버.com 쓰시면 네이버.com을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자원에 대한 것을 적지 않았는데 네이버가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index.html 해가 치면 나옵니다. 원래는 리소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index.html 리소스가 있는 건데 이 리소스가 있는 요 자체에 해당되는 것에 그 해당돼서 쓰는 것들을 저희가 쓰는 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쓰지 않아도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이라고 붙여서 이런 것들 이런 페이지를 기본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페이지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설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설정이 되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웹-inf에 웹-inf 밑에 보시면 웹.xml이 있습니다. 웹.xml 열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열어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네임 다음에 나오는 요건 뭐죠?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이름 아시겠죠? 프로젝트 이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이 지금 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웹장으로 되어 있어서 웹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웰컴 파일 리스트 중에서 웰컴 파일이 요게 이제 기본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기본 문서를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index.jsp만 쓰겠다 하시면 이렇게 index.jsp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남겨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웹 APP 맨 처음에 시작하는 데다가 맨 처음 시작하는 데다가 이렇게 남겨서 저장을 하세요. 자, 이걸 어디다 어느 위치다 만드냐면 이제 폴더 어느 위치든지 index.jsp가 있으면 기본 문서로 해서 위치 정보만 넣으시면 그 index.jsp를 찾게 됩니다. 찾아서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제 웹 APP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웹 APP 오른쪽 마우스 여기가 이제 슬래시에서 맨 루트가 되는 위치죠. 여기다가 이제 new 하시고요. JSP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 이름은 index.jsp입니다. 그래서 여기 웰컴 웹.xml에서 나오는 이 파일, 여기 파일 이름과 index.jsp 파일 이름과 얘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해되시겠죠? 똑같이 맞춰서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메인입니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메인입니다. 메일이 아니라 메인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에도 그냥 메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메인 이렇게 써서 이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잡을 때 불편한 점은 데코레이터 같은 거 잡을 때가 되게 불편해요. 아시겠죠? 그냥 슬래시를 써버리면 슬래시 밑에 있는 건다 적용을 하자 이런 의미가 돼버려서 이런 게 이제 그 데코레이터 잡을 때가 되게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메인 폴더를 더 만들고 하면은 이런 게 이렇게 조종하고 할때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썼고요. 이제 서버 한번 돌리겠습니다. 서버스에서 웹장에 해당되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스타트라고 시켜 보시면 됐습니다. 스타트에서 스타트 했습니다. 예. 했고요. 스타트단 한 다음에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이시고요. 이번에는 그냥 로컬호스트만 칩니다. 로컬호스트 뒤에 슬래시 보드 이거 지우시고요. 로컬호스트만 쳐서 엔터 치면 이게 메인입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URL만 도메인 쪽에 URL을 도메인만 쳤는데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는 기본 페이지가 생략됐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세요. 생략해도 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안 먹어요? 이제 사이트맵이 먹기 적용을 시켜서 사용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폴더를 한개더 만들고 저희가 이제 그 폴더 웹페이지에서 폴더 메인이라는 폴더 한개더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폴더를 더 만들고 메인 이렇게 씁니다. 메인 쓰시고 엔터 칩니다. 있어요? 있네요. 네.
이미 있대요. 있어. 예, 이미 있습니다. 그 메인에 보시면 바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놨네요. 메인에다가 저희가 main.jsp 한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이거 언제 만들었대? 예. 오른쪽 박스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new 하시고요. 여기다가 JSP 파일을 한개 만드는데 메인이니까 그냥 main.jsp 이런 식으로 한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만들도록 하시고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제 메인이라고 치시고 바디에다가는 메인입니다 쓰겠습니다.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이런 거쓸 때에 저희가 컨테이너 같은 거 div로 만들어서 div 뭐 만든 다음에 컨테이너로 둘러싸서 메인을 클래스 이꼬르 쌍따옴표 찍고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로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되겠죠? 그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index.jsp가 이제 얘가 기본 페이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메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리다이렉트를 바로 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나한테 들어오면 리스폰스 점 send 리라이트를 바로 시켜서 send 리라이트 바로 시켜서 슬래시 메인에 슬래시 main.jsp로 바로 가세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는 무시당하죠. 바로 가세요. 이렇게 씁니다. 여기 무시당하니까 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딸랑 요거만 하시면 되고요. 그 얘가 원래 기본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 페이지 저희가 슬래시 index.jsp 기본 페이지에 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메인에 main.jsp 쪽으로 바로 이동시켜 버리는 거죠. 그냥 예, 바로 이동시켜 버린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저희 웹장닷컴이에요. 아시겠죠? 웹장닷컴. 물론 JSP에다 만든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그 서블릿에다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요런 원리는 요거랑 동일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여기서 이제 로컬호스트 새로 고침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메인입니다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메인 밑에 main.jsp로 들어간 걸볼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예, 사이트맵이 적용이 안 됐네요. 사이트맵이 적용이 안 되는데 사이트맵이 적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을 하시려면 네, XML 쪽을 건드리는 거죠. 데코레이터.xml을 열립니다. 여기 있죠? 여기 메인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을 맨 위에다가 한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패턴에서 슬래시 메인 쪽에 있는 것을 찾으면 메인입니다. 메인 쪽을 한글이네. 예. 메인 폴더에 있는 JSP를 볼 때에 데코레이터를 좀 씌워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레이아웃이 잡히는 거죠. 전체 레이아웃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그러면 로컬호스트만 찍으시면 돼요. 그럼 메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됐죠? 메인입니다. 이렇게 잡혀서 데코레이터가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main.jsp로 바로 이동을 하는데 요거 구성을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타이틀을 한개 잡으려고 그래요. 타이틀을 한개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구성은 뭐 div를 한개 잡아서 여기 안에다가 뭐 div를 한개 잡는데 div를 잡아서 여기다 이제 h2 태그 한개 이렇게 만들어서 좀 크게 h2 태그 태그를 만드시고 여기다 이제 웹장 커뮤니티 저희가 만드시는 게 웹장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지도 주고받고 이제 게시판 류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장 커뮤니티에 대한 것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웹장 커뮤니티라고 쓰는데 이때 이제 W3C++의 부트스트랩 한번 가보시면 그 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 말고 웰 이렇게 해서 웰을 한개 만드시면 이렇게 박스로 해서 만들 수 있는데 라지 웰도 있고 노멀 웰도 있고 그냥 일반 노멀 웰입니다. 근데 웰이라고 클래스 웰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몰이 이제 조금 거 라지가 디폴트가 그냥 노멀 아시겠죠?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꼬르 div에다가 클래스
클래스 이꼬르 쌍따옴표 찍고 웰 이렇게 해서 이 웰이 이게 맞나? 예, 스펠링이 예, 맞죠? WELL 웰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메인입니다. 웹장 커뮤니티 이러면서 이제 크게 사이트에 대한 메뉴에 해당되는 게쭉 나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냥 이렇게 좀 밋밋하면 이게 이제 그 이모티콘이나 뭐 이런 콘, 그 아이콘 같은 거 하게 넣어주시면 이제 조금 더 심플해 보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크게 한게 사이트에 해당되는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한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무엇인가 만들 건데 두 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 거예요. 두 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두줄 그리드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는 거는 여기 그 여기 보시면 예,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줄두줄세줄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로우라고 써라. 이렇게 div 클래스 로우라고 써라. 그 다음에 칼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잘라쓰기를 해라. 아시겠죠? 이렇게 로우 div 로우를 한 줄씩 만들고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한 줄, 그 다음에 공지사항과 이런 걸한 줄, 여기 이쪽에는 공지사항, 여기는 이제 게시판 이런 식으로 넣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이 두 줄이다. 아시겠죠? 근데 로우를 두 개를 만들어라. 클래스 로우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한줄두 줄을 만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main.jsp에 그 밑에다가 div 이런 게 만듭니다. div 쓰시고요. 여기 한 줄입니다. 여기 이제 그 클래스 이꼬르 쓰시고요. 여기다 한 줄입니다. 로우 써서 사용을 합니다. 예, 두 줄입니다. 두 줄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한줄두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요거만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면 될수 있도록 이제 뭔가 작성을 할 거예요. 됐죠? 요 부분이 이제 이미지를 넣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미지 부분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미지 부분이라고 쓰는데 부분이라고 쓰는데 이게 한 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요걸 전부 다 쓰니까 그냥 그 이미지 부분이다라고 써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div를 한개더 잡고요. div를 한개더 잡아서 이한줄 전체를 쓸 거예요. 이미지 부분은 이제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미지 부분입니다라고 위로 올려 쓰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꼬르 이제 12로 사용하는 여기 보시면 한줄 전체를 쓸 때는 여기 한줄 전체를 쓸 때는 여기 시판 12로 사용한다. 12로 써가지고 여기는 나눌 때고요. 8 그다음에 12로 사용할 때는 아 이게 스몰 SM도 쓸수 있고 MD 사용하셔야 됩니다. MD 요거 SM으로 쓴 거는 약간 스몰 사이즈에 해당되는 해상도를 쓴 거고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나 MD 정도 쓰면 됩니다. 저희는 칼럼이고요. CEO에 칼럼 대신 MD 다시 쓰시고요. 12 이렇게 써가지고 한줄 전부 다쓸 거예요. 한줄 전체를 전부 다 내가 전체를 전부 다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부분에 div를 복사하셔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여기 로우 그 다음 줄에 넣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12 대신에 6으로 쓰면 됩니다. 6. 여기도 6 사용하시고요. 앞에 부분은 공지사항을 넣을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지사항 부분이라고 집어넣으시고요. 밑에다가는 이제 공지사항 부분이라고 집어넣으시고 밑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 말고 게시판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게시판 부분이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으시고요. 브라우저에 오셔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 물론 이제 여기가 이미지 부분이고요. 이미지 부분, 그 다음에 공지사항 부분, 게시판 부분. 이건 반반이 잘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잘려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시다. 되셨나요? 자, 이제 부분은 나눴고요. 부분에 해당되는 건 요거는 이제 JSP로 따로 짤 거예요. JSP를 따로 짜서 여기다가 이제 그 집어넣어라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작성을 할 건데 이쪽에서 데이터를 먼저 여기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짭니다. 자, 맨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뿌리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를 쓰는데 세 개를 가져오셔야 돼요. 데이터 가져오기. 지금 여기 뿌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미지 리스트입니다. 이미지 리스트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리스트를 가져오셔야 돼요. 리스트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해놓은 공지사항 리스트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게시판 리스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 서비스 만들어야 되네.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듈 개발하면서 다 만들었던 게 저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 게시판 몇 개를 가져올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미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4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뿌리는 게 한 줄에 이제 4개를 뿌릴 거라서 4개, 이런 4개를 가져오는 걸로 4개? 4개는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3개만 가져오겠습니다. 3개. 3개.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이미지를 하나, 둘, 3개를 맨 처음에 뿌립니다. 되셨나요? 우리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리스트인데 공지사항은 7개? 6개? 5개? 6개? 6개만? 네? 몇 개? 7개? 5개? 5개만 가져오게. 5개. 5개만 가져오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도 5개만 이렇게 5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사항 리스트와 게시판 리스트는 이제 또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똑같아야 이제 그 위아래 레이아웃이 제대로 잡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목에 제목 내용이 많아 길어지면 점점점 뭐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았을 때 그 레이아웃에 맞는 것보다 더 커지면 점점점을 이용해서 뭐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가능할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레이아웃 자체가 테이블보다는 DIV를 잡으셔야 됩니다. DIV. DIV를 잡아서 그 DIV 폼을 벗어나면 뭐 안 보이기도 할 수 있고 걔를 점점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보다 더 커지면 점점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두 줄 생기거나 세 줄 생기거나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점점점을 이용해서 이제 그냥 그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만들어서 자 저희가 이미지 리스트를 가져오려면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가 필요해요. 이미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요. 누르시면 서비스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얘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을 때 그 다른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를 풀로 전부 다 그냥 써주시고요. new 합니다.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가로를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서 이미지 리스트를 써서 합니다. 그러기 전에 페이지 오브젝트가 한 게 필요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리스트를 가져올 때 넘겨줄 때 페이지 오브젝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는 메인이니까 파라미터로 넘겨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냥 그 생성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가 한 게 필요한데 이때 이제 몇 개 개수가 써져 있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서 뭔가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한 개 선언합니다. 생성하고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써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죠. 이게 new 합니다. 그 new에서 생성도 할 수 있고 사실은 get 인스턴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new 해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get instance를 쓰면 그 넘겨주는 페이지 정보를 받는 처리가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페이지 오브젝트만 있으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만 있으시면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면 지금 그 기본 페이지는 현재 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퍼페이지 넘버는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를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퍼페이지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바꿉니다. 지금 현재 그 이미지 게시판을 가져오기 바로 전에 여기입니다. 바로 오기 전에 이미지 게시판을 그 데이터는 몇 개를 가져와야 돼요? 이미지 게시판 데이터의 개수를 몇 개로 가져와야 돼요? 몇 개로 정해야 돼요? 몇 개 가져오기로 했죠? 3개. 4개를 가져오셔도 되고 3개를 가지고 내가 가져오고 싶은 만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3개를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3개를 가져온다. 3개로 정한다. 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오브젝트에다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점 쓰시면 set per page num이라고 per page num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3이라고 써주시면 3개만 가져옵니다. 3개만 이해되시나요?
세 개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세 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정했기 때문에 세 개만 가져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페이지 그 리스트인데 뭐가 들어와 있는 리스트일까요? 리스트인데 페이지, 이미지 부여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이죠.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이미지 부여가 들어있는 이미지 부여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 리스트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리스트만 쓰면 안 되죠. 리스트만 쓰시면 안 되고, 이미지 리스트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거로 사용하시고요. 그 뭘, 뭐에서? 여기 이미지 서비스에서.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에서.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에서. 점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리스트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런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서비스를 하는데 그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안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페이지 처리를 안 했네요. 여기 컨트롤 C 보면 페이지를 안 넘겼어요. 그냥 전부 다 가져오는 걸 써놨죠. 이러면 이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세 개만 4번 돌릴 때세 개만 세 번만 돌려서 세 개만 뿌리자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이미지 게시판 쓸 때도 페이지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쪽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처리를 고치셔야 됩니다. 자, 이왕 한거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 거. 아시겠죠? 이왕 한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할때 뭐가 필요해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는 게 필요해요. 페이지 오브 오브젝트를 넘겨서 페이지 오브젝트다. 이렇게 넘기는 게 필요하시고요. 되셨나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고 서비스에서 또할 게, get total row를 이렇게 받아오는 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 DAO 중에서 DAO.get total row인데 get total row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없는 이유는 안 만들어서. 아시겠죠? 안 만들었습니다. 되었나요? 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만의 그 노하우 기술, 복북 신공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공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피를 토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이미지 DAO를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빠르게 이제 접근하려면 이렇게 접으세요. 전부 다 접어두시고요. 다 접습니다. 접어두세요. 됐죠? 이게 메소드를 접으세요. 접어주시고요. 뭔지 빨리 찾기 위해서. 그다음 페인 처리한 게시판 같은 거. 페이지 처리를 해서 사용한 게시판 같은 거를 이제 DAO, 그 게시판 DAO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SRC 밑에 저희가 DAO 중에서 페이지 처리 그 보드 DAO 보시면 얘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보시면 여기 get total row가 있죠? get total row 얘를 이제 복사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페이지 처리를 위한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메소드 긁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어디다 복사해요? 그 이미지 DAO에다가 리스트 뿌릴 때 필요한 거니까 리스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페이지 처리를 위한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는 건데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미지 DAO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되셨나요? 집어넣으시고요. 그래서 get total row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total row를 0돼 있고요. 나머지 똑같고 요거만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 끝났습니다. 네, get total row 끝났어요. 야, 되게 쉽네요, 그죠? 예, 근데 소스를 이해를 못하면 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소스를 이해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디를 고쳐야 되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get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get total row가 보여요. get total row를 이용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으면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져온 데이터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어디다가? 예, 페이지 오브젝트에 집어넣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set total row가 있습니다. set total row에다가 가져온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러면 계산이 된다. 페이지 처리하는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셔야 저희가 이제 페이지 정보에 대한 계산이 페이지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 정보 데이터 계산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안 하면 그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로우, 엔드로우가 0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가져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안 하면 데이터를 안 가져옴. 안 가져옴. 아시겠죠? 데이터를 안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려면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리스트 할때뭘 넘겨줘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리스트에다 붙여넣기를 해서 넘겨준다. 그럼 DAO 바꾸셔야 되죠? DAO. 이미지 DAO에 리스트 갑니다. 리스트.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스페이스로 눌러서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는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되시겠죠?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SQL이 틀려요. SQL을 뭘로 만들어야 한다? 저희가 그 페인 처리가 된 SQL로 만들어야 한다. 요거 가져온 게 3-1. 3-1 해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이게 원본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돼요? 로우놈을 붙인다. 아시겠죠? 3-2 줄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번호를 붙인다. 순서번호를 붙인다. 붙인다. 로우놈이죠. 붙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SQL에다가 equal로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고 순서번호를 붙이는 거를 셀렉트해서 쫙 해서 가져오는 거 from까지 긁습니다.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네, 하시고 이게 지금 역슬래시는 있네요. 이렇게 예, 줄바꿈하라는 거 이제 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점 이런 거다 지웁니다. 넘버 뭐 타이틀 그 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쓰고 아이점 M점도 지웁니다. M점 이렇게 쓴 것도 지우시고 됐죠? 줄바꿈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고 투스트링도 지우시고 더블 라이트 데이트만 남깁니다. 라이트 데이트 여기 아이도 지우고 파일 네임 다 지우고 싹다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프롬 사용하시고요. 프롬 써주시고 가로 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플러스 SQL을 넣어라. 이렇게 셀렉트 맨 앞에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떨어주시면 좋겠죠. 그러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쌍더미 찍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여기다가 뭘 붙여라? 로우넘을 붙여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우넘을 붙이세요. 그 다음에 알럼 쓰시고 콤마 써서 이렇게 붙여라. 순서번호를 붙인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넘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가져왔고 아이디 가져왔고 네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데이트 가져왔고 파일네임 가져왔습니다. 파일네임 가져왔고 프롬은 위에 있는 SQL 찾아온 것 중에서 가져온 다음에 로우놈을 한개더 붙인다. 순서번호를 붙인다. 됐죠? 붙입니다. 예, 요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3-3. 예. 그 페인 처리 원래 이제 외부 시험 볼 때는 페인 처리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거할 필요 없고 위에 1번만 하시면 됩니다. 할줄 아시면 되고. 자. 예, 쓰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은 이제 페이지 정보. 페이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그 1페이지면 1페이지 데이터만 가져와야 하니까 조건문입니다. 외워 문장 붙여서 사용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전하셔야 되는데, SQL, equal로 쓰시고요. 요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아시겠죠? 그냥 이제 싹다 이렇게 가져와야 되니까 싹다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싹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됐죠? 해주시고요. 그 로우넘 있는 것은 요거 한번더그 순서번호를 더 붙일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여기 전부 다다 하고 외워 문장을 씁니다. 외워 여기 밑에다가 자 외워 문장을 써주세요. 외워 여기다가 이제 외워 조건이 있는데요. 알럼이 비틴 물음표 and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이렇게 쓰시면 이제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조건을 맨 마지막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예, 물음표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한 개, 두 개. 데이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실행객체를 만들고 실행객체. 실행객체 and 만들고 and 데이터 세팅을 합니다. 데이터 세팅을 해서 사용합니다.
무릎뼈가 두개 생겼으니까 그냥 보시면 비틴인데 뭐 1부터 해서 롱 타입으로 뭐 써주시면 되겠네요. PSTMT 점 set long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1번 물음표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점 get 쓰시고요. get start 시작이니까 start로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는 end row가 되는 거죠. 끝에 줄. end row 끝에 줄. end row를 가져와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AU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예.